네. 자,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채팅창에 이제 저도 올해 방송하면 채팅창에 아이디 익숙하신 분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 선임 매니저님과 저분들 만나보고 싶다. 네, 저도. 저야 전화 장 매니저님은 뭐 그냥 직업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도 장 매니저님도 에이, 집에 갈까 이러잖아요. 또 오시는데 채팅방에 꼭 그렇게 빼먹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야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작 전부터 오시는 분들. 네. 저는 이제 시작 전까지는 댓글창을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항상 예. 감사드리고요. 너무 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저도 뭐 주사 맞고 잘 컨디션 회복했습니다. 뭐 회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별로 아프지 않아서요. 나이 들수록 안 아프다고 하네요. 그죠? 예. 또 건강하신 거죠.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전 아파야지. 네. 자, 오늘 중국 시장에서는 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의 리튬 인산철 비중이 늘었다. 네. 이게 중요한 뉴스였어요. 네, 맞아요. 그게 왜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이제 대충들은 아시겠지만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그 무겁기 때문에 안정성은 있지만 약간 퇴출되는 수준의 배터리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삼원계라고 해서 이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그걸 이제 뭐 예전에는 그 622, 이제 니켈 비중이 높으면 예. 주행 거리가 늘어난 대신에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그걸 뭐 811 이제 비율을 80%까지 늘렸다가 최근에 보면 90% 구반반이라고 해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니켈을 많이 네. 94%까지 뭐 SK나 삼성 뭐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진짜 그 현재 리튬 이온 방식으로는 갈 때까지 가는 것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리튬 인산철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만큼 늘어났냐면 5월에 그 배터리 생산량 데이터를 보니까 63.6%까지 늘었더라고요. 리튬 인산철이 비중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안 하는 배터리인가? 안 하는 배터리예요. 중국에서만 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왜 중국 가면 보조금 못 받냐 뭐 이 논리가 있었던 예전에 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이건 네. 그럼 그 리튬 인산철은 중국에서만 주로 만들어 쓰는. 네. 굉장히 이제 옛날 방식이어서. 예. 근데 이거를 기술로 극복은 했어요. CATL이나 BYD가 주행 거리를 뭐 400km가 넘는 주행 거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최대 단점이 주행 거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누적으로도 이제 50.3%가 됐고. 작년에 41.4%였거든요. 예. 작년은 이제 삼원계가 더 많았다는 건데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확정된 뉴스는 아니지만 로이터 보도를 보면 애플도 지금 리튬 인산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정도가 그럼 됐으니 그럼 이게 올드한 배터리 타입이 아니라 네. 뭔가 좀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방식은 오래된 거고 그리고 무거워요. 무거워서 장점이 좀 있나 보죠? 장점은 안전한 거죠. 아, 의외로 치명적인 장점이 있네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안전한 네. 겁니다. 안 예. 터집니다. 네. 그게 엄청난 장점인데 그거를 이제 삼원계들이 안정성을 보강하면서 네. 똑같은 안전도면 무조건 삼원계니까 좀 많이 극복을 해왔었는데 니켈 들어간 건 가벼워요? 가볍고 좋겠죠? 네, 맞습니다. 가볍고 또 주행거리가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얘네도 주행거리를 좀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지금 점유율을 보면 5월에 CATL이 43.9%, BYD가 17.3%,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3.4% 나왔는데요. 그럼 글로벌 점유율은 어떠냐? 전체 글로벌 1분기 데이터가 있어요. 네. CATL이 31.5%, LG 에너지 솔루션이 20.5%, 파나소닉이 16.7, BYD 6.8, 삼성 SDI 5.3, SK 그다음에 5.1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중국 두 업체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중국 2차 전지 업계에서 중국판 배터리가 자국 내 수요를 바탕으로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알았는데 네. 점점 더 자국 내 방식으로 더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중국 시장에 그 중국의 전기차들은 그 이 둘이 뭐 거의 독식을 앞으로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미국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시장이 거기 있으니 예. 울며 겨자 먹기더라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여기는 뭐 시장을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좀 무서운 거죠. 예.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주식 시장은 어땠어요, 중국?
중국은 어제 놀았잖아요. 네. 근데 좀 전반적인 약세였어요. 뭐 상해 종합 지수도 0.9% 빠지고 심천 성분 지수도 0.86% 빠지고 그리고 뭐 항생도 0.71%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빠졌는데 일단은 소폭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다뤘던 유동성 순회수가 조금 있었어요. 여갈피라고 해서 만기간 200억 위안이 있었는데 예. 100억 위안만 신규 발행을 하면서 100억 위안 순회수가 있었고 MLF가 2000억 위안 큰 게 있었는데 이건 이제 1년짜리입니다. 중기 유동성 창구인데 요거는 이제 그대로 금액을 재발행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얘네 월요일을 놀았으니까 토일 월이잖아요. 그럼 연휴고 그러면 무슨 데이터가 나옵니까? 이제 얘네 얼만큼 돌아다녔나 예. 얼만큼 놀았나 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3일간 한 8913억 명 8,913만 명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19년하고 항상 대비를 하잖아요. 인원수로는 98.7% 수준이면은 거의 회복을 했는데 국내 여행 매출을 또 비교를 하거든요. 예. 19년 대비해서 74.8% 회복이 안 됐어요. 사실 뭐 지금 뭐 보복 소비니 뭐 지금 다 놀러 가고 싶어서 난리 나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도 지금 몇 달 전에 연휴가 있었는데 보면. 청명절 연휴 때는 소비가 19년 대비 56.7%에 불과했고요. 노동절 연휴 굉장히 길었는데 5일 연휴였는데 이때도 77%. 그러니까 소비 금액이 좀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PPI는 높은데 CPI는 그렇게 낮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다 예, 보니까요. 예. 오늘 뭐 여행, 항공, 호텔 관련주 좀 약세였고 이런 것들이 자칫 다른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좀 약간 그런 바로미터가 혹시 될 수 있나 이런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이전만큼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않는다. 인원수로는 많이 다니는데 금액 지출액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중국 놓고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왜 소비 그 코로나 영향도 별로 없었고 외신에 네. 의하면 네. 빨리 회복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제조업 특수는 누렸으니까 그 돈은 풀렸을 텐데 네. 왜 소비가 안 늘어요? 다른 나라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소비가 더 늘고 네.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왜 그럴까요? 일단 뭐 명목상으로는 할인 행사 프로모션 뭐 이런 게 뭐 무료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거 아끼면은 먹을 걸 비싼 그렇겠죠? 걸 먹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 일단 뭐 꽂아준 돈이 없었죠 중국은? 아, 그 효과가 생각보다 있지 않을까? 하기야. 그럼 그게 굉장히 갈라놓은 게 아닐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안 꽂아주잖아요 이제 네. 미국이나 우리도. 그 효과는 좀 심리 위축이 좀 있었나 보군요. 네네. 중국에서도. 자, 또 어떤 중요한 뉴스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오늘 전반적인 약세인 가운데서요. 그 반도체 업종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장비 업체인 베이팡화창이 한 8% 넘게 올랐는데 결국엔 종가 기준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고요. 3월에 저점이 한 133위안 정도였는데 오늘 238위안이니. 또 되는 애들은 이렇게 어느샌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월이면 몇 달 전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 좀 키 맞추기였던 것 같고요. 베이팡 화창은 뭐 정확히 어떤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까?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장비 업체고 대표적인 게 시가 장비를 만드는데 증착도 만들고 뭐 열처리 장비도 만들고 예. 뭐 조금씩 다 해요. 물론 점유율은 뭐 시가로 치면 램 리서치가 뭐 60-70%를 이미 중국 시장도 점유하고 있고 뭐 그 이제 다른 업체랑 ASEM인가 하는 업체랑 좀 그 한 2-3위를 양분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얘네는 다양한 장비를 다 만들 줄 알기 때문에 중국 그 정부에서 만약에 키워주려면 1번 후보가 되는 거죠. 뭐 모든 장비를 일단 만들 줄 알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쓰이고 있고 네.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고가 가면서 그 중국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쪽으로는 사활을 걸 거니까요. 반도체. 네, 그래서 그런 좀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국 반도체 자기네들이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 정도면 대강 중요한 뉴스는 살핀 겁니까? 네, 일단 네. 뭐 이제 미국 넘어가도. 자, 미국 뉴스 좀 들어보죠. 일단 미국 뭐 오늘 선물은 뭐 나스닥도 한 0.16, S&P 500도 0.11, 다우도 0.02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 뭐지 저희 출연자 커리큘럼 업데이트를 좀 늦게 봐가지고 예. 이미선 위원님 오시는지 몰랐네요. 그래서 FOMC 간전 포인트 어제 제가 너무 짧게 말씀드려서 조금만 준비를 했고요. 네네. 예. 우리 또 지난번 방송에서 굉장히 큰 웃음 주신 이미선 아침 아직 안 오시긴 하셨는데 겹치지 않는 선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인플레 판단이나 테이퍼링 스탠스 변화가 중요하겠죠. 뭐
이런 뭐 발언이 나오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뭐 우리는 임무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니면 뭐 물가와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빨리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점도표가 어쨌든 그 3692에는 나오는데 3월에 어땠는가? 22년 총 18분이 투표를 하셨고요. 지금 원래는 19명인데 한 분이 지금 연준 이사 공석이라서 3월에는 22년 금리 인상이 4명, 23년 금리 인상이 7명인데 총 18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한두 명이 넘어가면 23년 금리 인상의 그 비중이 넘어가게 되겠죠. 역전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거 한번 살펴볼 만 하고요. 또 3692에는 이제 경제 전망치가 나오는데 수정치가 나오겠죠. 3월에 어땠는가? 21년 경제 전망치가 GDP 성장률이 6.5%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12월에 4.2에서 굉장히 상향된 거였고 22년 3.3, 23년 2.2 이런 상황이고요. 실업률은 4.5%였어요. 3월에 예상한 거는 올해 12월 5.0에서 이것도 대폭 하향한 거고 PCE 물가 지수는 2.4. 이것도 상향했네요. 예, 1.8에서 올렸던 거고 코어 PCE 물가지수도 2.2 이것도 1.8에서 올렸던 건데 이게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이번에 FOMC 하면서 그 어제 그 오근영 부부장님 오셔서 원래는 오근영 부부장님이 영레포랑 IOER 설명을 하러 오셨다가 그걸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끝나면서 하신 얘기가 이번에 FOMC 요거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FOMC 끝나고 다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맙습니다.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근데 또 혹시 지금 막 오셨는데 임수연님 제가 허술이하는 거 있으면 이따가 좀 잡아주세요. 저는 어쨌든 이걸 글로 배운 사람이니까 제가 뭐 영레포를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뭐 각관형처럼 이걸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고 각권형처럼 쉽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또 이건 또 칠판도 없으니 그냥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FOMC 때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미국 연방기준금리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0에서 0.25%라고 하잖아요. 좀 다르죠, 다른 나라랑. 우리는 0.5%잖아, 그냥 하나잖아요. 이게 미국도 원래는 이랬는데 2008년에 이제 기준금리를 1에서 제로로 바로 맞추면서. 내리면서 0에서 0.25로 바꾼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는 그 0.5% 타겟금리가 있으면 이 이제 금융기관 간이 초단기 금리 0.5%에서 벗어나면 개입을 합니다. 올라가면 돈을 뿌려서 내리고 내리고 내려오면 돈을 흡수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해요. 한국은행 그렇게 하는데 페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산이 많아졌고 그 지준으로 맡긴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초과 지준 금리 IOER이라는 것과 0 레포 금리를 상하단으로 딱 막아서 이 0에서 0.25 안에서 그 우리가 이제 실효 연방기금 금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 안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면서 조절을 해요. 이게 요거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뀌면 당연히 또 좀 이런 게 바뀌는 게 있겠죠. 현재 그 실효 연방기금 금리 EFFR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그렇죠. 상하단을 좀 묶어놓은 게 있고 왜 0이면 0이고 0.25면 0.25지 그 중간입니다라고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외워두면 그만인 거기도 한데 그냥 같은 그런 간단하게 개념만 야 근데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 그래서 원래는 그 오건영 부장님도 아 이거 어려워서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배워 들어보죠. 일단 수치는 0.06이에요 지금. 현재 실효 연방기금 금리가 이게 원래는 이제 은행들 간에 지급준비금을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남는 자가 있고 모자란 자가 있으면 그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금리인데 최근에는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의 그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0.06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IOER이라는 게 나온 초과 지준금리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시중은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중은행은 지급준비금이라는 거를 지급준비율만큼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그냥 강제로 맡겨놨으니 원래 이자를 준단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그거를 0.1%를 주고 있어요. 연준이. 근데 초과해서 예치하는 은행도 있겠죠. 있겠죠. 돈이 남으니까. 그거를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 초과 지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중앙은행이 이자를 줄 수 있죠. 주면 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많이 주면은 은행들이
거기에 많이 넣을 테니까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테고. 예. 야, 니네 지급준비금 늘었더니 왜 자꾸 더 넣어? 금리를 그걸 떨어뜨리면 안 돼. 그러면 돈을 빼가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방출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초과 지준 금리라고 하고 이걸 IOER이라고 해요. Interest Rate of 뭐 Excess Reserve라고 하는데 예. 초과 예치한 거에 대한 금리인데 이게 또 지금 0.1%입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0.1%라는 게 시중 은행들만 누릴 수 있는 금리인 거죠. 시중 은행이 주는 초과 금리, 초과 지준만 그 네. 이자 준다. 지급 준비금이라는 건 시중 은행만 중앙은행이 네. 넣다 보니까. 예. 근데 시중 은행이 아닌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죠. 특히나 돈이 많은 게 무슨 연방 뭐 주택담보금융 뭐 대출은행 뭐 이런 데서 아무튼 은행 아닌 각종 다양한 금융회사들. 네, 뭐, 예. 뭐 증권사, 보험사 포함해서 돈이 많단 말이에요. 이들은 여기다가 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0.1%를 네. 못 누리는데 그럼 그 금융기관들끼리 지금 하루짜리 빌려주는 금리가 0.06%라는 건데 그게 이제 연방기금금리시장 네. 이라는 곳에서 예. 네. 그게 0.06 그건 이제 금융기관들끼리 만드는 금리예요. 예. 정해주는 건 아닌데 이거는요 0.1% IOER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IOER은 네. 이 실효금리의 상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일단 0.06에 빌려주지 않겠죠. 돈이 남아도 당연히 그냥 초과 지준에 넣고 0.1%로 중앙은행한테 맡기면 0.1 주니까 오히려 여기서 0.06으로 조달을 해와서 그 아비트리지를 차익을 먹죠. 먹는 먹죠. 은행들도 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그런 그 여기다 맡길 수 없는 돈이 많은 금융기관은 어쨌든 여기서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단기 실효금리로. 예. 그래서 더 낮은 거고요. 만약에 이 실효금리가 지금 0.06 말씀드렸던 게 0.11이 돼버리면 예. 모든 은행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거기다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IOER은 상단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예, 그러면은 조절을 그걸 할 수 있겠죠? 페드가 상단을 예. 막아주는 거를. 예. 이제 영레포를 말씀드리면 영레포는 레포의 반대인데 쉽게 말하면은 레포는 연준에서 돈 빌리는 거고 영레포는 연준에 돈 맡기는 겁니다. 예. 연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근데 그 EFFR 거래 그 이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고도 빌려주고 빌려 그 뭐 받고 하고도 남는 또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영레포를 통해서 연준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금리는 0%나 0.01%입니다. 근데 이 영레포는 그 실효금리의 하단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금리가 네. 내가 다른 금융기관한테 빌려주는 금리가 영레포보다 낮으면 뭐로 다른 금융기관을 빌려줍니까? 연준에 맡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레포는 하단, IOER은 상단 역할을 해서 실효 실질적인 연방 실효금리가 그 안에 갇혀있는 효과를 낸다라고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예. 문제는 어제 이 영레포에 유입된 금액이 제로금리에 유입된 금액이 어제 5,84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600조 원이 넘는 돈이 갈 곳을 잃어서 제로금리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은 안 받아준다고 하고 네, 예. 유동성이 이 정도로 넘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넘치는 유동성을 흡수만 안 해가도 그냥 유지만 해도 사실 유동성 걱정은 없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인 거고 예, 예. 이게 너무 금액이 크니까 테이퍼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사실 이걸 흡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풀어주는 거를 멈추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뭐 IOER을 좀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려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은행들은 남는 돈을 더 그 연준의 초과 지준으로 예치를 하고 싶어질 것이고 예. 그러면서 금리도 사실 살짝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상단을 높여버리면 예. 실효금리나 영레포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으니 앞으로도 연준은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한동안 이 초과 지준 금리 IOER과 영레포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 FOMC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그냥 아 이런 거구나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구나 그리고 IOER 금리가 초과 지준 금리가 올라가면 약간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는 있구나 연준은 그래서 자기들은 다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수도 있다 그렇겠네요. 그 정도까지만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설명이었어요.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저 2교시에서 잡아주세요. 이게 그냥 네.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공공근로 네. 되게 쉬운 일 시키고 네. 되게 쉬운 일 시키고 그 일당 주는 공공근로가 시간당 만 원이면 네.
시간당 만 원 이하로 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다 그냥 공공으로 가버리면 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그게 최저임금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만들어 놨고 이미 그거를 또 원래는 그 영래포도 한도가 있어서. 네. 근데 이걸 한도를 풀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넘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IOER 초과 지중 이율을 뭐 올릴 수 있다 없다 이 정도 그냥 좀 보실 만한 그렇게 해서 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콜라이더라고 하죠. 복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단과 상단을 막아놓고 네네. 이 안에서만 금리가 움직여라라고 네네. 하는 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네. 굳이 왜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만 해놓지? 라고 여쭤봤더니 네. 이렇게 해놓으면 요 안에서 못 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방기금 네. 금리 시장 자체가 그냥 무너져버리니까 네. 요 안에서라도 놀도록 해야 계속 돌아가니까 네. 뭐 그렇게 설명하시더군요. 자, 더 이상 쉬운 설명은 또 네. 다음번에 또 기대해보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굉장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였는데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어떤 게 이슈로 남아있죠? 마지막 이슈는 예.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란 대선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금 싸놓은 게 있으니 그냥 예. 대선 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이란 대선이 18일 날 있고요. 핵 합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예. 이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일단 이란의 독특한 제도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대통령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는 구조예요. 뭐 알리 하메네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예. 뭐 종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라흐바르라고 하는데 이게 1989년부터 이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인데 이건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지금 2대고 예. 그전에는 루홀라 호메인이어서 호메인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 최고 지도자는 3권 위에 군림을 하고 있어서 예. 군 통수권을 갖고 있고요. 전쟁을 일으킬 권리도 있고 대통령을 최종 임명 물론 국민들이 뽑지만 그거를 비준하는 권한이 있고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뽑냐 궁금하죠. 근데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뽑아요. 그럼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는 최고 지도자 선임권과 해임권이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뽑냐. 예.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이 임기 8년에 위원 88명을 뽑아요. 그게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고 여기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최고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또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4년 임기에 290명이 따로 또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재원위원회 네. 이런 거. 예. 그런데 88명.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사람이 하나 있고 대통령 선거는 이제 그 2인자를 뽑는 건데 이번에 552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요 후보를 7명으로 추리는 기관이 있어요. 그거를 헌법수호위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후보를 딱 7명 잘라버려요 자기들이. 예. 근데 이 헌법수호위원회는 12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또 뽑냐.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6명을 뽑고요. 성직자. 예. 그리고 예. 사법부 수장이 추천을 한 다음에 국회가 선출하는 민간 법률가 6명. 예. 이렇게 12명이 헌법수호위원회가 됩니다. 예. 이들은요 어떤 권한이 있냐면 국회에서 입법안을 올리면 최종 승인하는 상원의 역할을도 하고요. 헌법 최고 해석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관위 역할도 합니다. 후보를 여기서 그냥 7명을 잘라버려요. 예.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개혁파 지금 그 로하니 대통령이 있는 대표 주자인 그 사람은 연임이라 못 나오고 자한기라라고 하는 현 수석 부통령도 출마를 했는데 여기서 후보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냥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그냥 아무리 억울해도 예. 최고 의조자가 벌써 절반을 뽑아버리니까 그 사람의 의중이 반영이 되겠죠 대선에. 예.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2등을 했던 강경파 라이시라는 사람이 후보가 당연히 당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 사법부 수장이에요. 최고 지도자가 뽑아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무난히 1등이 돼서 아마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강경파가 이기면 핵 합의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일단 12일부터 6차 회의가 재개가 됐습니다. 핵 합의는. 근데 대선 전 타결은 좀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전해졌어요. 이란 대선 전에? 네. 이란 예. 대선 전에. 근데 또 관련 내용에서 또 이베스트의 최진영 위원이 또 그 대선이 변수인가라는 리포트를 내주셔서 여기를 좀 참고를 해보니까 라이시라는 사람도 핵 합의를 지지를 한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우유부단한 현 정권보다는 내가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서 핵 합의를 나나 저쪽이 다 지킬 수 있게 하겠다. 네, 예. 한다는 얘기였고요. 하메네이도 핵 합의를 반대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핵 합의를 원한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핵 합의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직은 더 보는 게 예. 맞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겠죠. 대통령 선거 취임은 8월이거든요. 예. 조금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핵 합의가 유가 영향력에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골드만삭스가 5월 23일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골드만삭스 예상은 10월부터 이란산 원유가 공급이 될 것 같고 내년 4월 정도 되면은 정상적인 규모 한 일평균 350만 배럴 규모의 증산이 돼서 수출 그 시장에 나올 것 같은데 또 이와는 별개로 이란의 재고가 6천만 배럴이 있는데 이게 방출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재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4분기 브렌트유 유가 전망을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한 10% 이상 높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를 뛰어넘는 글로벌 석유 수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뭘까요? 일단 항공유겠죠. 이제 해외여행들 다니니까 그리고 네. 또 드라이빙 시즌인데 다들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항공유가 예전처럼 많이 쓰이겠지만 비행기를 우리가 그동안 더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과 비교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더 뺑뺑이를 돌려도 터미널이나 노선에 한계가 있는데 네. 너무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들었어요. 근데 2019년보다 지금이 그 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유가가 높아요. 높아요. 아직 항공유도 다 안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 유가가 높아진 데는 미리 쟁여놓은 데도 있겠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쓰일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수요가 그 정도로 폭발해? 약간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관건은 공급인 것 같고요. 네. 공급 쪽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유 생산 능력은 일간 최대 700에서 1000만 배럴이 더 생산할 여력이 있습니다. 감산 중이니까. 얼마나 이들이 끈끈한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런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허용해준 증산치까지도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긴 있대요. 네. 뭐 앙골라나 뭐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데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오일 메이저들은요. 최근에 투자자들이 뭐 이사선임 이런 거 하면서 유전 쪽에 투자 못하고 뭐 탄소 중립 쪽으로 돈 쓰게 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꽤 큰 것 같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일 메이저들은 좀 앞으로 증산 쪽으로 못 간다. 근데 중소 쉐일 업체들은 현 유가 수준이면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뽑아 먹어야죠. 어제 나온 보고서 같은데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에서요. 다음 달에 미국의 쉐일 생산이 일평균 한 3만 8천 배럴 정도 늘어나서 예. 한 78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물론 3만 8천 배럴이 큰 건 아니지만 예. 우리가 다들 이제 쉐일 뭐 끝났어. 뭐 바이든 정부에서 못해라고 생각하지만 유가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중소업체들은. 그런 거에서도 좀 거버넌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 예.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과연 맞출까? 이제 국내에 이제 원자재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조금 여기서 더 가는 건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다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란 핵합의는 끝나지 않았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서 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전 세계를 한 바퀴 또 돈 기분이에요. 네. 이란도 그렇고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선님께서 준비해 오시는 뉴스는 뉴스도 뉴스지만 그 뉴스를 이해할 수 있게 배경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네. 다음에 뉴스 듣고 볼 때 되게 편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네. 제가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